이어서 중등 6년 동안의 공부할 내용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등,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인데 여기서는 4년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과목은 구글 중급이라고 해서 구글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들,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서비스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 공부하고 다음에 이어서 이제 앵귤러라고 하는 프레임워크를 공부를 합니다. 앵귤러 프레임워크를 거의 한 5년간 공부를 해요. 이게 그만큼 공부하기가 조금 어렵기도 하고 또 그만큼 중요하기도 합니다. 왜 중요하냐니까 앵귤러라고 하는 거는 구글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들 대부분이 바로 이 앵귤러라고 하는 도구로서 만들어져 있어요. 구글 닥스라든가 지금 보고 계시는 이 화면도 상당히 좀 뭐 아이콘이 클릭할 때도 이쁘고 창이 열리고 닫히고 하는 것도 이쁘고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이것도 구글에서 다 만든 머티리얼 디자인이라고 하는 그런 디자인 컨셉으로 지금 구성 모듈을 가져와서 제가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 머티리얼 디자인을 불러와서 이렇게 작성하는 게 지금 현재 이 화면이에요. 지금 작성하고 있는 이 내용들이 모두 다 앵귤러 시스템으로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파일들을 보시면 이런 파일들이 다 굉장히 파일이 지금 많아요. 지금 이 파일이 지금 약 1500개 정도가 들어가 있는데 이 1500개 정도의 파일이 서로 연동되어서 은행, 그렇죠. 농협이나 어떤 뭐 우리은행이나 이런 은행들이 구성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만들려고 하는 것이 AI뱅크, 인공지능은행이잖아요. 이런 인공지능은행을 만드는데 가장 유용한 도구가 바로 조금 전에 봤던 이 앵귤러라고 하는 프레임워크입니다. 그래서 중학교 한 1학년 정도에서 앵귤러 초급을 공부를 합니다. 앵귤러 초급은 현재 81개 정도의 에피소드가 올라가 있습니다. 이걸 공부를 하고 공부가 끝나고 나면 이어서 앵귤러 머티리얼 디자인이라고 하는 걸 공부해요. 머티리얼 디자인은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화면이 바로 머티리얼 디자인입니다. 깔끔하죠? 이쁘죠? 그렇죠? 이렇게 구성됩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리눅스 중급, 앵귤러 중급 한 차원 이제 중급이 되면 이전보다 조금 더 어려워지겠죠. 어려워진 내용들을 좀 다루게 됩니다. 그것이 중학교 2학년, 3학년 정도에서 공부를 할 내용이에요. 그리고 머티리얼 디자인도 역시 조금 더 어려워진,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테이블을 만드는 방법, 폼을 만드는 방법, 양식들, 이런 양식, 저런 양식 만드는 방법들을 중급에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타입스크립트라고 하는 언어, 상당히 재미있는 언어입니다. 자바스크립트를 마이크로소프트가 만들어낸 새로이 재창조한 자바스크립트예요. 이걸 또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아이오닉 프레임워크라고 하는 거는 스마트폰이에요. 그러니까 앵귤러 프레임워크를 스마트폰용 앱을 만드는데 특화시켜 놓은 새로운 그런 거예요. 그게 아이오닉입니다. 앵귤러의 모바일 버전이죠. 그래서 그런 다음에 그렇죠. 아이오닉 프레임워크하고 다음에 알고리즘, 컴퓨터 프로그래밍의 알고리즘, 다이나믹 프로그래밍, 앵귤러 고급, 리눅스 고급. 여기까지 정도 하면은 중등 4년 과정이 마치지게 됩니다. 아, 밑에 좀 더 있군요. 사이언티픽 파이썬, 데이터 과학, 카네기 멜론 대학의 머신러닝, 스탠퍼드 대학의 인공지능 인문, 그리고 마찬가지 스탠퍼드 대학의 인공지능 포 로보틱스. 그죠? 이거 상당히 재밌는 내용들입니다. 인공지능 인문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소런 교수라고 하는 지금 그 자율주행 자동차의 아버지라고 하는 분이에요. 이분이 스탠퍼드 대학에서 진행했던 강의를 한국으로 새로이 재구성한 겁니다. 그래서 191개 정도의 에피소드가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공부할 내용이 상당히 많죠. 여기가 고등학교 2, 3학년 정도에서 공부를 해야 될 그런 내용이죠. 여기까지 하게 되면 고교 과정의 프로그래밍이 중고교 과정이죠. 끝나게 되고 이 정도로 마치게 되면 지금 화면으로 보고 있는 이런 종류의 코딩들을 웹 코딩, 은행이죠. 쉽게 말해서 농협과 같은 은행을 스스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웹으로 구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웹 농협을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인터넷상의 농협 사이트, 인터넷 뱅킹 사이트도 만들고 스마트폰에 깔리는 농협용 앱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중등 과정에서 우리가 진행하는 겁니다. 옆에 똑딱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은 제 고향입니다. 아유.